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음 달 폰, 전설 속의 스마트폰 아이폰 SE의 후속작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이폰 SE의 후속작의 이름은 그대로 아이폰 SE였습니다. 아이폰 SE 2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말이 안 되게 싸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399달러로 출시되지만 국내에는 60만원이 넘어갈 것이다, 더 비쌀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64기가 모델이 55만원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환율도 그렇고 사실 이 가격에 출시된다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인데 애플이 요즘 이상하게 가격과 저장 공간을 착각에 책정을 해서 놀랍습니다. 추가로 128기가 모델은 62만원, 256기가 모델은 76만원입니다. 색상은 화이트, 블랙, 레드 색상 세 가지가 존재하네요. 모두가 알고 계신 대로 아이폰 8의 폼팩터를 그대로 가져왔고 애플 로고는 아이폰 11처럼 가운데로 옮겨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4.7인치이며 무게는 148g입니다. 그리고 무려 A13 바이오닉 칩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55만원이라는 가격에 최신 칩셋이라니 말이 안 되는 가성비입니다. 게다가 트루톤, 햅틱 터치, OIS, 터치 ID, 무선 충전, 고속 충전, 듀얼 심, IP67 방수 방진, 4K 동영상 촬영까지 거의 빠지는 기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듀얼 심은 eSIM이라 국내에서는 이용할 수 없겠지만 예전 폼팩터라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55만원이라는 가격에 A13 칩에 무선 충전, OIS 등 다 집어넣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신기한 제품입니다. 후면 카메라는 F1.8 12메가픽셀 와이드 카메라, 전면 카메라는 F2.2 7메가픽셀 각각 한 개씩 존재합니다. 스펙만으로 봤을 때는 아이폰 XR급의 카메라가 탑재되었는데 A13 칩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인물 사진 모드도 지원을 하죠. 그리고 스마트 HDR까지. 동영상 재생 시간은 최대 13시간 재생이 가능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는 8시간, 오디오 재생은 최대 40시간입니다. 게다가 공식적으로 50%를 충전하는데 18W 고속 충전으로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적은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오는 시간이겠죠. 그리고 운영체제는 iOS 13을 탑재합니다. 현존 최고의 칩셋을 탑재하고 카메라도 뛰어나고 무선 충전, 방수 방진, OIS 이 모든 게 들어간 제품이 55만원부터 출시를 한다니 요즘 스마트폰이 기본 130의 가격을 보여주는 걸 보면 아이폰 SE 2세대 메리트가 정말 크네요. 각종 인터넷 마켓에서 추가 할인까지 들어갈 것을 생각해본다면 출시하자마자 바로 구매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출시는 5월 초로 점쳐지고 있는데 굳이 해외 직구를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서브폰과 게이밍폰이 필요하시다면 거의 무조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설 속 스마트폰이 정말 전설이 되어 돌아온 느낌입니다. 애플이 요즘 내는 기기들을 보면 가격이 이상하게 싸다는 느낌이 드네요.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이 계속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